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102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요. 꽃을 받쳐주고 있는 푸른 잎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밤하늘의 별들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건요. 하늘이 어둠을 마다하지 않고 까맣게 물러서 있기 때문이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우고 낮아질 때 가까이 다가오고 또 고요하고 아름답게 번져간다 라고 하지요. 누나 살면서 어느 날 문득 가슴 한쪽이 베인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을 느낄 만큼 그리움 한 조각 간직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을 것이고요 누구나 살면서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 펑펑 쏟아내고 싶을 만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 또한 어디 있을 것이고요 누구나 살면서 목이 메어서 숨이 멎어버릴 만큼 씻겨지지 않는 슬픔 한 조각 없는 사람 또 어디 있을 것이고요 누구나 살면서 어느 순간 목에 걸린 가시처럼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을 만큼 멍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처 한 조각 없는 사람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인데. 다만,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잊은 척 애써 마음을 감추고 웃으면서 세월의 흐름에 떠밀리며 작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더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으며 사는 것이겠죠. 안병욱님의 명상록에 보면은요.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탄생하여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약 7, 80년의 요한한 여행.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한때의 여인숙이지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나의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벗어놓아야 할 일시 육신의 옷이오. 죽음악 썩어버리는 물질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지상의 낙은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도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래의 길에 어떤 이는 고독한 여행을 하고 어떤 이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 또한 어떤 이는 괴로운 여행을 하는가 하면요. 또한 어떤 이는 즐거운 여행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길을 가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없고요. 사람 또한 짐승의 길을 가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의 양심과 체면의 도리를 저버리고 짐승처럼 추잡하고 잔악한 행동을 할 때, 그는 짐승의 차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추나추동 네 계절의 순서는 절대로 착고도 거짓도 없지요. 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오고 또 겨울 다음에 갑자기 여름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주의 대법칙 자연계의 질서에는요 추에 거짓도 부조리도 없는 것이지요. 옷이 나의 마음에 맞듯이 어짐의 인이 자신의 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지요. 이는 덕 중의 덕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요 진실 무망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꾸밈없이 소박하며 굳센 것이지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나의 설 자리를 알고 나의 나아갈 길을 알고 너 나의 분수를 알고 실력을 알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의 책임과 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싫어해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지요.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 거울에 아름다운 꽃을 비추나 더러운 것을 비춰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베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본, 무생, 멸본, 무멸이요. 생멸본, 실상상준이라 해서 생은 본래 생이 아니고 멸은 본래 멸이 아니라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한 것이니라 라고 했듯이요 행복이나 불행 또한 허공의 구름과 같이 그리고 거울에 비치어지는 물체의 모습과도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임을 잘 아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행보로 하는 동행 제 10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